오늘 시장의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분석해 드리겠습니다. 두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헤르메스탁의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자, 먼저 하창환 본부장 보고 계신 오늘장 특징주 ST바이오센스와 팜스토리인데요. 어떤 종목 분석해 주실까요? 네, 뭐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겹게 좀 들으셨을 것 같아서 네, SD바이오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이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우리 시장을 좀 지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코로나19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.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좀 갱신을 하고 있고요. 굉장히 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 올해만 하더라도 1,000억대 근접하는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한 이제 공시들이 계속적으로 공급 계획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에 따른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좀 유효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될수록 이제 자가 진단 키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진단 키트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도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런 진단 키트들에 대한 좀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현금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입니다. 그래서 뭐 M&A 같은 경우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M&A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소 지금 매출 비중의 전반적인 부분이 진단 키트에 좀 포함이 되고는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뭐 체외 진단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진단 키트를 활용을 해서 뭐 암이라든지 추가적인 이런 기대감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충분한 현금을 바탕으로 또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붙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들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이제 좀 현금 흐름이 좋다 보니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오미크론에 대한 이런 이벤트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추가 변이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 본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단키트 수요는 계속 증가될 거다 여기에 대한 측면으로 이야기해 주셨고요. 김민수 대표님은 어느 쪽으로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시장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다 보니까 먼저 그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발생이 커지는 대표적인 석유가스 이쪽 관련된 종목들 작은 종목들로 움직이는데 좀 명쾌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대부분 보면 시총이 1,700억 뭐 2,000억대까지 다 들어가는데 순이익이 한 10억대밖에 안 나오는 회사들 많습니다.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회사, SGC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이 회사도 발전사업화입니다. 네, 사업형 지주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발전사업과 삼광글라스, 그리고 또 이테크건설 투자 부분, 그리고 또 군장에너지 세 개 회사가 합병된 회사인데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특히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인증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특히 우드 펠릿이라고 하는 쪽을 사용하다 보니까 나무 조각 조그맣게 자른 거죠. 이거를 태워서 나오기 시작하는 열병합 발전으로 인해서 그러면 전기와 증기가 모두 생산되면서 전기와 또 난방 쪽으로 같이 공급이 되는 회사인데 여기서 발생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했다라고 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REC라고 하는 인증서가 나오는데 이를 또 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상황들이고요. 또나 이 S&P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는데 이 발전소들이 이제 전기를 판매하는 가격들 특히 잉여된 전기가 발생됐었을 때 이를 판매한다는 관점 쪽에서 S&P라고 하는 개통환기 가격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쪽이 보통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후행적으로 계속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. 그럼 이를 생산하는 발전소 입장 쪽에서는 당연히 이를 판매할 수 있다는 입장 쪽에서 훨씬 더 수익이 네.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네. 나올 수 있는 실적 동향들 앞으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.